한말숙 씨. 뭐, 여기랑 잘 아는 사이신가? 아, 저번에 서에서 봤습니다. 아, 그 아줌마랑 그 화장품. 아, 어쩐지 날씨 익더라고. 그래, 사진이 잘 나왔네. 어디 아프세요? 감기에 좀 걸렸어요. 네, 한 달째 낫질 않네. 그래, 저기 훔쳐간 게 뭡니까? 그게 없어진 거는 없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없어진 게 없다고요? 제가 자고 있을 때 분명 어떤 남자가 들어오긴 했는데 가져간 건 없었어요. 근데요, 옷이... 옷이? 아, 저기에 걸려있던 옷들까지 모두 개어놨더라고요. 아, 그리고요, 옷뿐 아니라 물건들까지 저렇게 다... 그럼 남자를 봤습니까? 약을 먹고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의 눈을 떴어요. 근데 그 남자가 저기에서... 다른 건 없었습니까? 계속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이상한 전화요? 네, 꼭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전화가 울렸어요. 근데 또 제가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전화가 온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죽인다. 아, 인성 씨네 이런 애가 있었어? 초반에 왔을 때랑 좀 딴 판이네. 남자들이 줄줄 따르겠구만. 이 서울에서 탤런트 시험도 몇 번 봤대요. 왜? 어? 어디 한번 해보려고? 에이. 회장님! 이런 아가씨가 영사님한테 넘어오겠어요. 새끼야, 내가 어디가 어때서 인마? 어? 열 번 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딨어 인마? 안 되면 차 빠뜨리면 되지. 그건 범죄입니다.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왜 범죄입니까? 네가 좋아하는 게 죄입니다, 임마. 아니, 피해 물품도 없다면서 이거 수사해야 돼요? 이런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청소했다고 잡아서 가둘 수도 없고. 뭐 나한테 이 새끼. 왜? 뭐?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겠죠. 다른 범죄를 계획했다면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가 다른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장시간 집안에 있었던 걸로 봐선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야 뻔하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뭐하러 왔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기만 했다잖아요. 그 신경 변태인가? 아니 생전 이외도 안 되시는 사탕을 왜 이렇게 드세요? 아니 애 엄마가 담배값을 안 주잖아. 어? 담배 끊으라고 얼마나 그냥 쪼아대는지 그냥 스트레스가 이씨. 아유. 계장님. 뭐냐? 예, 그 4개월 전에 비슷한 신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 이런 것도 알아봤어? 망대가 웬일로, 어? 제가 아니고, 윤순경이. 미수윤이? 아, 그... 이주영 씨라고요. 이번 신고자랑 비슷한 20대 중반 여잔데 피해 사례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 괴한침입 흔적은 있었는데 돈 한 푼은 없었대요. 그 여자분과 같았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항상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가 다녀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뒤로 계속 누군가 저를 훔쳐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헛걸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고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 사람 얼굴 봤습니까? 아니요. 제가 깨어있는 걸 알면 죽일까 봐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이거 뭐야? 당신 거 아니잖아. 너 뭐야?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뭐? 스토킹? 상대가 원치 않는 관심과 집착을 쏟는 겁니다. 범인은 이주영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만숙 씨를 스토킹하고 있었어요. 이주영 씨가 이사를 하고 사라지자 그 대상이 한만숙 씨로 바뀐 겁니다. 범인은 항상 한만숙 씨를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집으로 전화한 이유도 말숙 씨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였네요? 그렇죠. 아니,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따라다니고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지. 덮친 것도 아니고 훔쳐봤다고 체포합니까? 에이, 그래도 싫다는데 누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좀... 아니, 왜 내가 똥 싸고 있는데 누가 몰래 보고 있으면 기분 더럽잖아요. 누가 네 똥 싸는 걸 봐, 임마. 그리고 네 똥이랑 여자랑 같아. 그 스토킹은 대부분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이주영 씨 경우처럼 물리적인 폭력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혈액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이형이네요. 아다리가 딱딱 맞네. 가서 체포요. 미안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잡으면 단순 주거 침입죄로 밖에 처벌할 수 없어요.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 피해도 없고요. 현행법으로는 고작 집행유예가 전부일 겁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자고요. 언제는 잡혔다고 설치더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더니. 현장에서 덮쳐야 확실한데 말이야. 현재로선 그게 최선의 방법이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평상시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옆에서 쭉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럼 형사님만 믿을게요. 아 그래요. 그 우리만 믿으세요. 그 이쪽이 그 약국에서부터 쭉 미행을 할 거고 여기 방에도 한 명이 잠복할 겁니다. 밖에도 지키고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엔 누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아무래도 애들보다는 계장인 제가 있는 게 더 안심이 되실 테니까. 그쪽이요? 왜요?